사실 여러분, 제가 로고소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Our amazing Korean photographer, bandleader Angel, and beloved friend David Lee is leaving the ship soon. If you want to say goodbye, come to the small dining room now. 빨리 빨리 오세요. 누가? 좋아요. 안녕하세요. You're so amazing. Okay, let's go. 12A10의 두 번째 배 로고소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성진 선교사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로고스오프 다이닝룸에 앉아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밖에 없습니다. 벌써 로고스오프에 승선한 지 거의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로고스오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비행기가 저녁 이제 7시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요. 오후 한 3시나 4시쯤에 배를 떠날 예정입니다. 제가 집을 가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부서로 제가 콜링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평소와 다름없이 화장실을 똑같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라인업이라는 부서의 헤드가 저한테 문자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라인업이라는 부서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What happened to me? 라인업 부서가 배가 도착하기 전에 항구로 먼저 가서 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배의 모든 사약들을 만들어내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약간 선발대 같은 거예요. 로고스오프의 라인업이 아닌 둘로스오프의 라인업으로 저를 콜링하셨습니다. 이 둘로스오프는 주로 아시아 쪽을 초점으로 해서 최근에 구입하게 된 배이고, 이제 올해 2023년 곧 첫 항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로스오프 이제 막 출항을 시작하는 배라서 정말 아무것도 셋업되어 있지 않은 배예요. 그런 배로 가야 된다는 것, 뜻은 뭐냐면 제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적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친했던 친구들과 모두 다 작별 인사를 해서 떠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심지어 저의 선교 기간 6개월을 더 연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노우했죠. 못하는 일이에요. 이 부서가 배를 대표하는 부서이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부서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다운되어 있었고, 심지어 리더십 자질이 필요한 이런 일을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됐고 왜 나를 훌륭하셨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게 두시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처음 로고스오프로 저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부르셨을 때부터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동일하게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이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고민해 보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둘로스오프의 라인업 팀으로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할 수 있고 그로업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것은 정말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찾아가서 그 디파트먼트 헤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나요? 여전히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헤드가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데이비, 나는 너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 콜링을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컴포트 존, 그러니까 편안한 곳에만 있으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곳에서 또 벗어나게 하셔서 더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트레이닝과 성장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바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또 새로운 배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모르지만,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저의 부르심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더 깨닫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9일 이제 저는 로고스오프를 떠나 둘로스오프라는 새로운
곳으로 또 가게 됩니다. 라인업이라는 정말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의 가운데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로 등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둘로스워크 이성진 선교사로서 열심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의 기도의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네, 이 채널을 계속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